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정숙 여사 특검법, 택도 없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대해 특검 추진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속된 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지 못할 겁니다.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국민 혈세로 옷을 사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을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때 도입하는 것이 특검이며 김 여사 논란은 특검 발동 요건에 들어맞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성만 다를 뿐 김정숙 여사는 그 김 여사가 아닙니다. 임 의원의 주장에 딱 들어맞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임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경북 상주 문경에서 당선됐으니 곧 여당의 3선 중진인데 이미 검찰에 고발돼 있는 김정숙 여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을 꾸짖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외여행, 명품 쇼핑, 국정농단 하면 국민 대다수는 김정숙 여사가 아닌 김건희 여사를 떠올릴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순방 중 명품 숍에 들른 것에 대해 언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외교 행보, 문화 탐방이라고 감쌌던 일을 벌써 잊은 모양입니다. 송원석 의원도 인도 출장에 김 여사가 동행하면서 예산 규모가 4억 원으로 늘었다. 김 여사 동행을 위한 전용기가 뜨는 등 약 2억 4천만 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남을 공격하려면 내 잘못이 없는지 먼저 살피는 게 정상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2년 동안 해외 순방 관련해 쓴 예비비만 532억 원입니다. 기존 예산을 다 탕진했기에 예비비를 당겨 쓴 겁니다. 벌써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지난 2년 대한민국에 망가지는 동안 정부 여당이 쉬지 않고 열심히 해온 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문재인 정부 욕, 문재인 정부 탓입니다. 디올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돼 한동안 잠적했던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문재인 정부 헐뜯기에 나서는 겁니까?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인도와의 외교 관계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국민의힘이 하고 싶다면 추경호 원내대표 공언대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요건도 갖추지 못한 특검법을 부결시키겠습니다. 아무리 당론으로 강제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석수인 108표도 나오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